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석양을 볼 수가 없네요. 저번에는 이 선착장 레어토랑을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가지 않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콩강 근처에 야기장을 왔습니다. 여기도 제가 오랜만에 오는데요, 투웅이 왔으니까 구경을 또 시켜주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는데, 어? 새롭게 단장했네? 일로 가자. 오, 캠핑장이야? 오, 아늑하게 잘 해놨네. 요. 아,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네. 우리는 메콩강 투어로 가자. 내가 시원해.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는 맥주를 팔고 생맥주를 팔고 여기 생맥주 팔아요. 저 안쪽에 꼬치를 팔고. 자꾸 자리를 옮겨. 내가 즐겨온 음식이 어디로 갔지? 또 찾아야지. 라이브 하는데 없었는데 라이브 하는데 생겼네. 어우, 상한 느낌이 점점 좋아지네요. 라오스 반세오입니다. 여기다 바베큐. 사바이디 볼룸 돼. 여기 아는 집이야. 오케이. 여기는 신선하니까 마음대로 골라도 돼. 가격도 저렴하니 있다. 배추가 있어. 배추 3개. 모질라 이걸로. 저쪽에는 음악성이 커가지고 목이 아파. 저번에 갔던 그 야기장은 사람 많고 부적부적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조용하게 와서 먹을 수가 있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는 태국 무쿠단입니다. 푸엉 굿. 굿. 되게 좋아하네. When to come and take a photo. 오케이, 포토. Very nice. Very nice to see at the back. Can see Thailand. 무쿠단. 지금 시간이 여기 40분이니까 사람이 조금 들었는데 이따 8시 되면 엄청 많이 와요. Rain season not open. 몰라? 난 사나이 올 때마다 비가 안 오는데? No rain season. No rain season. No rain season. 어. 저기 앞에서 사장님 열심히 바베큐로 구워서 갖다 줍니다. 아니, 너, 나 저거 아직도 안 먹어. 가게 어디 있는데? 아. 오빠는 안 먹을 거니까 너 혼자 먹어. 파파이. 유로? 유로. 호원? 유로 안. 와우. This one and a shrimp. 오케이. 먹음직스러운
꼬치가 나왔습니다. 라오스 꼬치. 돼지고기 꼬치 맛 좀 보겠습니다. 향신료. 굿. 고기에 팽이버섯이 이 식당은 세 번째 와보는데 올 때마다 맛있네. 항상 소스가 맛있어요. 맵고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사나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묵인가? 어묵? 어우 맵다. 이번엔 새송입니다. 쏘리. 배추가 별미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배추. 도추. 부추가 달아요. 맛있다. 돼지고기 꼬치. 남자는 3개씩. 이걸 먹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아, 풍 에그 빼달라 그랬어? 노에그? 아, 이건 풍 밥입니다. 이 7만끼 음료 두 개 해서 2만끼. very good. 오, very good. 바트라이. 이렇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오징어 빼주세요. 안 부르면 안 먹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냥 기름에 볶은 건데 색다른데요? 식용유가 아니야. 버터도 아니고. 기름이 뭐지? 모르겠는데요. 맛있어. No. 다 그럼 혼자 먹어. 저는 혈액순환에 좋은 부추나 먹겠습니다. 라오스 부추 맛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달아. 소스가 맛있대요. 그래서 밥에 해서 살짝 찍어 먹으면 맛이 좋답니다. 지금 먹어도 너무 좋네. 우와. 응? 샘샘 김치. 노샘샘. 어우, 저번에는 이 부추 맛을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부추가 맛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되지. 거의 다 먹었고요. 맛있는 부추 먹방이나 하겠습니다.
매워. 양념장이 별미예요. 알 수 없어. 자꾸 땡겨요. 마약 부투. 땀 봐. 예. 오렌지 주스. 네, 스파이시. 베리 푸 빠지. 응. 베리 푸.